수아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어 메이커 천예솔입니다. 와우! 2022 수능 끝났다! 끝났으니까 끝났죠. 뭐 끝났으니까 끝난 건데 여러분들 굉장히 일단 보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수고 많았다는 말도 되게 지겹다, 그죠? 굉장히 많은 영상에서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되게 오르구요사 합니다. 그래서 에순 그란 오르구요. 오르구요가 프라이드란 뜻이에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이 수능이라는 프로세스를 굉장히 잘 견디고 잘 헤쳐나오셔서 굉장히 선생님은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 2022 수능 총평을 아주 간단하게 할 겁니다. 다른 과목 총평을 먼저 듣고 오세요. 스페인어 총평까지 아마 많이 다 안 들으실 것 같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하고 해설 강의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2022 수능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이했어요. 선생님은 사실은 굉장히 쉬웠다, 굉장히 평이했다, 뭐 굉장히 뭐뭐라고 하기에는 쉬웠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근데 선생님은 이런 말 되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왜냐면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이야 쉽지 학생분들은 어려울 거 아니야. 근데 정말로 이번에 2022학년도가 절대평가로 처음 이렇게 치르는 거잖아요. 상대평가였었던 작년 그리고 재작년 몇 년 전과는 달리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해졌어요. 막 엄청 쉬워졌다고 하면 너무 또 충격받을까봐 많이 평이해서 선생님 놀랐어요. 그래서 특히나 킬러 문항이라고 꼽히는 어휘 문제와 문법 문제가 사실은 난이도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맞췄을 겁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 공부가 좀 되어 있었어야겠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어려운 문제로 출제됐었던 킬러 문항들이 굉장히 평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월이랑 9평에서 뭔가 스페인어 좀 어렵다 내가 이걸로 될까 했던 친구들도 수능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원했던 등급이 아마 나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니? 얘들아? 아니 맞지? 맞아. 맞을 거야. 제 말 맞을 거야. 맞을 거야. 그죠? 그래서 기본 어휘 암기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어휘와 문법. 원래는 어휘와 문법이 되게 약간 되게 꼬일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이 꼬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30번 문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번에 그냥 성수일치만 알아도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이하게 나와서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와우! 이렇게 평이하게 낸다고? 너무 좋은데? 절대평가에 약간 뭔가 좋은 장점? 그리고 두 번째 기억 남는 게 독해 문제에서 새로운 문제 유형이 한번 등장을 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되게 창의적인 문제가 나온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은 뭐 다른 영어 과목에서 많이 나오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어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25번 문제인데 어휘도 알아야 되고 독해도 돼야 되는 그리고 독해를 할 때도 앞뒤 문맥에서 적절한 어휘를 픽하는 문제가 25번으로 출제가 됐고요. 이거는 근데 오답률이 높지가 않더라. 잘 맞췄니 얘들아? 나는 이게 되게 재밌고 아이들이 어려웠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오답률 그 분포도를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나왔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마 스페인어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재밌게 풀 수 있는 문제가 25번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나머지는 선생님 굉장히 평이했기 때문에 뭐 사실 총평이라고 좀 그래. 아무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평이했다는 게 하이라이트가 됐던 2022 수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페인어란 과목이 참 선생님 항상 말하는 것처럼 다른 국영수 탐구 과목에 좀 약간 가려진 뭔가 비운의 과목스러운 약간 그런 게 선생님이 그렇게 맨날 셀링을 하잖아요. 뭐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근데 뭐 이번에도 봤던 것처럼 쌤이랑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제대로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아마 원하는 등급을 아마 맞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서 약간 기분도 좀 좋고 했는데 무튼 여러분들 수능 스페인어 과목까지 아주 힘들게 되게 아마 늦게 끝났을 거예요. 수능 스페인어까지 보느라 굉장히 해서 수고 많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우리 학생들 좋은 결과 있고 대입에 아무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튼 여기까지 총평하고 우리 해설 강의 필요하시면 해설 강의 탭 가서 수능 해설 강의 지금 같이 올라가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파이팅!